강원도가 올해도 환동의 본부에서 부지사의 제2청사 직무를 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환동의 본부로 출근해 동해시로 이동한 뒤 강원도 수출기업 간담회와 동해시 수소산업 활성화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는 제2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정기적인 지휘부의 영동권 직무를 통해 현안을 청취하고 행정력을 고루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명선 행정부지사가 환동의 본부에서 행정 업무를 진행했습니다.